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한미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한미반도체 주주분들 이번 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다 같이 뭐 사실 밀려 내려가는 그런 또 시장의 분위기였죠.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미반도체는, 사실 뭐 냉정히 말씀드릴게요. 한미반도체는 오늘 뭐 여러분들도 뭐 다들 보셨겠습니다만, 보셨겠습니다만, 자사주 소각 했죠? 3년간 2천억 자사주 소각한다 라고 하니까 잠깐 반짝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단일가 또 추가로 밀리고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랑 드리고 싶은 말과 드릴 말은 사실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그냥 뭐큰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로. 예. 뭐 자신감을 내비친다, 뭐 하고, 뭐,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걸로 뭔가의 이 한미반도체 대시세가 막 엄청, 막, 예. 그 없어요. 예, 그거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10만원 깨지고 자시고, 예, 그런 거 의미 없습니다. 예, 10만원 깨지고 자시고, 자사주 소각하고, 뭐 실적 잘 나오고, 여러분 주식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대감이죠. 어떤 기대감이에요? 먼 미래에 있는 기대감을 지금 내가 주가에다가 반영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근데 만약에, 그런데 만약에, 예? 먼 미래에 있는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미반도체가 독점하고 이런 거는 주가에 반영이 다된 거예요, 지금. 예,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거다. 근데 뭐예요? 이제는 지금 반영을 받아야 되는 건 뭐다? 앞으로 4, 2 넘어가는 거. 그거에 대해서 과연 한미반도체가 지금처럼 독점을 할수 있을지, 아니면 하나랑 나눠 먹을지. 하나랑 나눠 먹을지.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가감 없이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요, 지금. 한미반도체에게. 한미반도체에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 꼭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차피 한 방이에요, 지금은. 예. 지금은 시장이 엄청 급등 급락 의미 없습니다. 결국 뭐예요? 결국 뭡니까? 과연 SK하이닉스의 그 물량을 독점할 수 있냐 없냐가 끝입니다. 그거 말고는 여러분들이 더 기고 자시고 할거 없어요. 예, 뭐 리포트가 나오고 보고 뭐 어떻게 되고 보고 의미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예, 주가 상승과 하락이 의미 없어요. 이게 지금 버티다가 그게 잘못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되는 거고요. 버티다가 빠졌어요. 계속 밀렸습니다. 어떻게 하다 뭐 극단적으로 5만 원 왔어. 근데 갑자기 이전처럼 한미반도체가 독점을 할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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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졌다라고 하면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10만 원을 깨고 오늘 자사주 소각을 하고 개인들이 팔고 연금이 살 사고 외국인들이 사더라도 그거는 뭐다? 그냥 하루하루에 하루하루. 예, 하루하루 끝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로 더 여러분들이 기고 자시고 고민하고 뭐할거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한미반도체가 좋은 기업입니다, 나쁜 기업입니다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한화에 대해서도, 한화 인더스트리얼 머티리얼즈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추가로 한미반도체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기업이 플러스 알파가 될수 있을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집중하고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일매일 또 영상 잘 시청해 주시고, 추가로 장중에 어떠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식 텔레그램, 저희 홍대TV 공식 텔레그램을 통해서 누구보다 발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꼭 한미반도체 주주라면 저희 홍대TV 공식 텔레그램 채널 꼭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 영상 댓글 설명란에 공식 텔레그램 채널 링크 있습니다. 이쪽으로 꼭 입장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